자, 이번 경기는 조선의 청우갑사 vs 일본의 일본 도쿠가와시가 가문의 야리 하마모토입니다. 숫자는 120명, 90명으로 청우갑사 더 적지만 해볼만한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시작! 아까 제일 첫번째 경기를 했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제 모든 오늘 실험했던 방송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시가루 3부대하고 225명 2250명하고 청우갑사 1부대하고 맞짱 뜨는게 있습니다. 한번 저기 가서 유튜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병하고 살수하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미국 해병 이겨요. 자, 갑니다. 기분 좋아, 그래, 그래! 와, 야들 뭐야? 엄청 멋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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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봅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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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동무들 옵니다. 야들은 거의 장군들? 무관급인데, 무관급. 그러니까 야들 그냥 일반 보병이 아니라 하사관들, 우리나라 치면 하사관 이상, 좀 이제 지식이라든지 검술이라든지 좀 오래 뭐 활동한 아들, 그리고 야들은 그냥 호랑이 잡은 친구들. 호랑이 잡은 친구들과 일본 하사관들의 전투 하이빔. 야들은 장교 부대, 저기는 호랑이 잡은 부대. 갑사공병 미군 해병 했습니다. 아까 했었어요. 아, 제가 그냥 프랑스 해병대하고 했구나. 결과는 말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거의 다 왔네요. 준비! 반자이! 자, 전투 시작! 서로서로 엘리트 대 엘리트이기 때문에 엄청 잘 싸웁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창 대 검이에요. 이거 안되면은 조선에 그리대 보낸다. 와우, 진짜 잘 싸우는데? 진짜 잘 싸워. 안죽어. 여기 창이 더 센건가? 갑사가 벌써 죽은게 한참 보여. 아니, 적도 많이 죽었네. 안죽어! 보수들의 싸움. 오우씨, 노! 죽었어! 장성산 칼이 더 좋은데 여기서는 창이 더 좋나보네요. 아니 아니야, 모르겠다. 쉥! 겁나 잘 써. 역시 양국의 엘리트다. 와, 창 뺏었어. 야, 창으로 싸우지. 야야, 4대1, 4대1.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친구 4대1인데?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역시 조선의 자존심. 뭐야, 뭐야,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네. 아닌가? 뭐야, 도망가다 막 다시 싸우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이긴 건데 도대체? 야야야, 누가 이긴 거냐고? 나는 결과를 알고 싶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긴 건데? 또 싸운다. 뭐야 이거? 둘 다 튄다. 또 싸워.
야, 아, 추진력을 오기 위한. My lord, their general has fallen. A cutting blow. 그렇지, 혹시 호랑이보다는 사람 잡기가 쉽지? 승리! 야, 역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 몇 대 몇으로 이겼지? 이게 90대 120명이었거든요? 자 보자. 차오갑사가 태초에 35명밖에 안 죽었네. 적군 117명 죽었어. 뭐야 이건. 태초에 차오갑사가 적을 씹어먹었구만. 완벽한 차오갑사의 승리!